오스트라바를 떠나 마지막 여행지인 예세니크로 향했다. 산악지방인 이곳은 바다가 없는 체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다. 특히 겨울에는 스키장이 성실을 이룬다. 스키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을 만났다. 어디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수업의 일부란다. 이 시기에 예세니크에서 즐기는 레포츠는 트레킹과 산악자전거. 자전거 행렬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산속이다. 원래 사냥꾼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산악자전거 코스로 개발했다고 한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길을 잘도 올라간다. 다리 nejlepší zázemí v okolí, no. Zatím. Je do dole dobře ošeno postaráno, když člověk potřebuje něco na kolo dole, to najde, jsou tady dva shopy. Nevím, jako... A je to přírodní hlavně. Přesně tak, no. Je to prostě všecko v přírodě, není to umělé. Takže krása.자연을 음미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꼬마 전기 열차도 운행되고 있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찾아온 사람들. 산기슭에 있는 작은 물웅덩이 속을 한가로이 걷고 있다. 보고만 있어도 여유롭고 평온해진다. 또 je tak trochu naučený chodit. A toto, takže kdyby, se, kdyby vás neostříkal, tak na tom jde i skákat na těch kamenech.